안녕하십니까. 저의 강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변연절제술, 배농술, 세척술을 하는 환자분들이나 단단성형술, 봉합술을 하는 환자분이나 피부이식술 또는 피판이식술을 하는 환자분이나 그러면서 부수술로 절단술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 에 대한 수술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소마취로 하기 때문에 국소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뒤에 국소마취에 대한 동의 및 시청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변연절제술이라는 건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걸 의미하고요. 배농술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 안에 있는 고름을 긁어내거나 아니면 씻어내거나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세척술이라는 건 이제 깨끗한 물로, 네, 생리식염 쓰죠. 그런 걸로 이제 계속 씻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끝나면 다행인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또는 한두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당뇨성 궤양이 있거나 아니면 허혈성 궤양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상을 입었는데 되게 이제 지저분한 창상이 있었던 곳, 예를 들어서 논두렁에서 빠지면서 피부가 찢어졌다거나 아니면 개울가에서 빠지면서 피부가 찢어진 경우는 되게 오염된 곳에 오래 노출되어 있었던, 오염된 곳에 피부 아래 조직이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반복적으로 변연절제술, 배농술, 세척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염이 조절됐어요. 감염이라는 건 세균이 있는 거, 그걸 감염이라고,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가 있는 걸 감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감염이 싹 조절돼서 궤양이 됐어요. 궤양이라는 건 피부 조직이 결손된 상태를 궤양이라 그래요. 이제 감염이 있는 궤양이 있고 비감염성 궤양이 있고, 궤양이면 뭐 피부가 없으니까 지저분도 좀 무섭잖아요. 근데 감염이 있는 거는 계속 세척술, 배농술을 해야 되는 거고, 변연절제술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감염이 조절된 그래도 이제 깨끗한 궤양은 피부를 덮어주면 돼요. 이때 덮어주는 게 피부가 있으면 단단성형술 및 봉합술이라는 걸 하고, 피부가 없으면 피부 이식이나 피판 이전술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당뇨병 발이라든가 허혈성 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배농 배액술을 하는 부위가 조금씩 죽어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발가락 발 일부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단단성형술이라는 건 이제 절단한, 만약에 절단이 있다 그러면 절단한 끝을 절단한 단의 끝단 끝을 이제 뼈들 쭉 깎아내고 피부도 이쁘게 다듬어서 봉합하는 걸 단단성형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봉합술은 말 그대로 결손된 피부를 당겨갖고 봉합하는 겁니다. 피부 이식은 다른데 허벅지나 아니면 그 서해부이나 허벅지에서 피부, 또 다른 곳에서 뗄 수도 있고요. 피부만 떼서 이제 결손된 피부에다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허벅지에서 떼서 여기 피부 결손 부위를 덮어주기도 하고요. 무릎에서 떼기도 해요. 하여튼 여유 있는 피부에서 떼서 하는 거고, 피판이식술은 피판은 피부보다 두꺼운 거, 피부 지방 근육을 포함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근육만 옮기고 그 위에 피부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좀 다양해요. 그래서 피부 이식보다는 피판 이식의 수술이 전체적으로 큽니다. 국소 피판 이식을 빼놓고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거. 그리고 절단술 말씀드렸죠. 죽은 조직은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판단되는 괴사 조직은 이제 뼈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절단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번호,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랑 뒤에 성별을 나타내는 한 자리 적어주시면 되고요. 수술 부위 및 종류 보시면
아래 하지 감염 괴사 괴양 및 개방성 창상 부위에 대한 수술을 할 건데요. 그 아래 하지 부위가 어디냐면 수술 부위는 허벅지일 수도 있고요, 무릎 부위일 수도 있고요, 종아리일 수도 있고요, 발목 부위일 수도 있고, 뒤꿈치 발일 수도 있고, 중간 발일 수도 있고, 앞꿈치 발이나 아니면 발가락일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인 경우는 몇 쪽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부위가 동반된 부위, 반대발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여기다가 수술 전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할 거냐는 이제 설명을 해야죠. 수술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수술을 여러 가지 조합하여 시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변연절제술, 배농술, 죽은 조직을 잘라내고, 고름이 있으면 쭉쭉쭉 빨아내고, 그 다음에 세척술, 그 근처를 계속 세척을 한다. 이거죠. 이걸 하겠다고 하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건데, 대부분 이건 기본적으로 합니다. 단단 성형술 및 봉합술. 감염성 창상, 감염성 궤양이 계속 변연절제술, 배농술 및 세척술을 통해서 감염이 해결됐는데 이제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피부가 남아 있으면, 피부가 봉합할 정도로 되면 단단 성형술 및 봉합술을 합니다. 단단 성형술은 뼈도 좀 일부 조금 깎아내고 봉합하고 그러는 거고, 봉합술은 그냥 이제 봉합하는 거죠. 이때도 물론 변연절제술과 배농술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이걸 하는지, 피부 이식술, 피판 이식술을 하는지. 즉, 이제 감염은 없는데 궤양이 남아서 큰 피부 결손이 남았어요. 근데 단단 성형술이나 봉합술은 이게 안 땡겨져. 그럴 때는 피부를 이식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피판을 돌리든지 옮기든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변연절제술도 이 부분 포함이 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표시하면 되고요. 절단술 말씀드렸죠. 계속 세척술, 배농술을 하다 보면 발가락 한 개, 두 개가 이제 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감염된 조직을 계속 긁어내다 보면 발가락 끝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절단술도 포함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어르신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설명을 드려도.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주를 줘야 되는데, 나는 의학적인 식견이 의사선생님보다는 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사선생의 고견에 따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소견에 따라서 의사에게 수술 종류를 위임하실 거면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본 수술 동의 및 시청서는 감염성 당뇨족, 괴사, 괴양, 개방성, 창상 등으로 변연절제술, 괴사조직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농술, 고름 짜내는 거. 그런 다음에 계속 세척하는 세척술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향후에 절단술이나 단단성형술이나 봉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피부이식술, 피판이식술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서식이에요. 동의서 및 신청서식이고, 개방성 절단술을 시행했던 환자분들은 이미 개방성 절단술을 했어요. 그분들은 감염 궤양 부위의 연조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 끝을 추가적으로 절단을 하고 봉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단단성형술이에요. 그리고 수술 중에 심한 괴사, 감염 및 회복 불가능한 조직 손상이 심부 조직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에 이제 저 안에 계속 배농 세척술을 했는데 저 안에서 고름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때는 부득이하게 해당 부위를 절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가 될 수 있고요. 아래의 수술은 감염의 정도, 괴사 조직의 크기, 봉합 가능 여부 등을 수술실에서 확인한 후에야 정확한 수술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즉, 기본적인 변연절제술, 배농술 후에 수술의 크기의 종류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변연절제술과 세척술,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죽은 조직과 오염된 조직을 잘라내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감염이 호전되지 않거나 혈행이 좋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변형 절제술을 통하여 창상의 크기가 더욱 커질 수가 있어요. 즉, 죽은 조직 제거하고 감염을 없애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먹는 약으로도 저주의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변형 절제술, 변형술을 하면서도 항생제는 투약을 합니다. 이런 변형 절제술과 세척술은 많으면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매일 이틀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적은 경우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환자분의 그 감염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발가락 주위에서의 변형 절제술을 시행할 때 환자의 소인상, 혈행이 좋지 않거나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식량 혈관일 경우 주위의 발가락이 괴사될 수 있으며 절단술을 함께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뇨, 고혈압 등 감염, 상처 치유에 저해가 되는 기저질환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반복되는 변형절제술, 배농술에도 불구하고 개방창의 치료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개방창 치유 중 담배 술은 절대 금해야 되고 당뇨혈압 등의 기저질환 조절도 함께 잘 해야지 그나마 안 좋은 여건에서 치료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균배양 검사 및 혈액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 환자분의 몸의 상태, 나아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지표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배농술 및 세척술입니다. 이거는 죽은 조직이 아니라 죽은 조직 변형 절제술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데 농양, 고름이라고 하죠. 고름이 있는 경우 배농을 위한 절개창을 한 두세 군데 막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 끝이 여기가 막 괴사되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수술하고 나니까 여기나 여기에 절개창이 있어서 여기로 막 핏줄을 꼽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고름은 여기서 냄새는데 왜 여기 있냐. 그래서 고름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타고 올라와서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면 고름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구멍을 내서 길을 틀어서 얘가 저 안으로 안 가고 요 구멍들은 이 창상을 통해서 일로 피부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절개창이라는 거. 그래서 농양이 있을 경우 배농을 위한 절개창을 만들고 배액관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 배농 후에 다량의 세척액으로 세척술을 시행한다는 거. 그리고 감염이 조절이 안 될 경우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되는 과정의 경과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단단 성형술 및 봉합술.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염이 조절이 됐어. 이제는 아주 아주 심한 감염이 아니라 감염이 이제 없거나 이제 먹는 약으로도 조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소견이 보여. 그럴 경우 이제 꿰매야 됩니다. 자, 감염이 조절되고 혈행이 개선된 경우 단단 성형술, 자른 끝에를 이쁘게 다듬어서 꿰매는 거, 뼈가 좀 튀어나와서 뼈도 조금 깎을 수 있고 이런 걸 단단 성형술이라고 하고, 봉합술은 그냥 꿰매는 걸 봉합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피부가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추시 관찰 중에 또다시 혈행 장애로 피부 변색 또는 괴사가 발생할 경우 다시 개방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살짝 꾸맵니다. 살짝 꽉 꾸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조금이라도 압력이 가면 거기가 피가 덜 가게 돼요. 이런데 피가 조금이라도 덜 가고, 다음날 봤는데 이 색깔이 약간 검붉거나 약간 자줏빛, 보랏빛으로 변하면 전날 꾸매는 거, 전전날 꾸매는 거에서 꾸매는 걸 다시 풀러요. 왜? 죽습니다. 그럼 다시 또 절단술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환자분의 다리에 피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부 이식 또는 피판 이전술. 자, 감염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됐어요. 단단 성형술이나 봉합술을 해야 되는 환자도 있지만 이게 피부가 모자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감염이 조절된 상태에서 개방창을 봉합하기에 피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부 이식 또는 피판 이전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 피부 이식 또는 피판 이식술 시에는 공여 부위에 추가적으로 수술을 통하여 조직을 채취하기 때문에 공여 부위에 수술 후 후유증, 흉터, 감각 이상, 통증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모자란 피부를 떼는데 어디서 떼요? 내 몸에서 뗍니다. 허벅지에서 떼기도 하고 등에서 떼기도 하고 무릎에서 떼기도 하고 떼는 데는 다양해요. 어떤 경우는 근육하고 같이 떼야 됩니다. 허벅지에서 떼기도 되고 등에서 떼기도 되고 그런 부위에는 공여 부위에 상처와 흉터가 남고 약간의 통증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공여부는 수술 다음날부터 상처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으나 피부 이식 부위는 일반적으로 5일, 4일에서 5일이 지난 다음에 빠르면 3일에서 5일 경과 후에 처음으로 수술 상처를 확인해야 되고 수술 피부 이식한 부위는 수술하고 나서 막 바로 막 움직이시면 안 돼요. 피판 이식한 부위도 마찬가지고 죽습니다. 국소 피판 수술도 경과 수술 3에서 5일 경과 후 처음으로 상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환자의 혈액 및 주위 현부 조직 상태에 따라서 저압력을 좀 낮춰서 음악 창상 치료기를 적용할 수가 있고 수술하고 나서 3일에서 한 2주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재생을 잘 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절단술은 당뇨족이나 허혈성 괴사, 궤양의 경우 변연절제술, 배농술 및 세척술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되거나 악화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당뇨적인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폐쇄성 동맥경화증이 된 것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절단술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소독과 입원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변연절제술과 배농술, 세척술, 단단성형술, 뭐 피부식술 이런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원 기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질환으로 수술하신 분들은 길어야 뭐 일주일이신데 보시면 더 길어요. 보실게요. 감염과 혈행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게는 하루에 두세 번 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하루 이틀에 한 번 정도 상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음압 창상 치유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감염이 좀 심한 경우에는 매일 바를 수도 있고요. 감염이 이제 별로 없고 쭉쭉 빨아들이는데 이제 살을 좀 채워야 되는 목적일 경우는 3일에 한 번 또는 5일에 한 번씩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분의 감염 여부와 그리고 얼마나 조직 교성을 채우고 빨리 많이 채우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이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시행을 합니다. 가능하면 감염이 많이 있을 때는 매일 이걸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염이 치유될 때까지는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3에서 4주 정도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성형술이나 봉합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두 달, 석 달 이상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이제 추가적인 수술 치료는 따로 구두로 설명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교육용 동영상으로 추가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분들께 대부분의 수술하는 분들께 드리는 설명입니다. 골절, 외상, 질환, 이런 뭐 연부 조직 손상. 예. 보시면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의 세균 방어력 저하,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수술 후 치료 과정의 낮은 수능도, 선망이나 인지장애 같은 경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환자 소인에 의하여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이 있는데 환자분들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지 말라 그러는데 걸으시거나 아니면 담배 피지 말라고 하시는데 담배를 피시거나 이런 거는 의사들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환자의 소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사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후유증, 합병증은 환자분께서 감수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시고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을 신청해 주시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은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모든 수술, 이 수술뿐만 아니라 뭐냐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대부분 경증인데 소독 및 항생제 투약이 필요할 수가 있고 드물지만 세척술 및 재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 수술, 세척술, 변형수술, 감염 조절술 이런 환자분들은 원래 이게 가지고 계신 거죠. 연부조직 유착 그렇게 해서 다 좋아진 다음에 봉합을 하고 뭐 절단하고 봉합하고 하더라도 상처를 받은 주위 조직은 유착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관절, 힘줄 운동 범위의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유착이라는 건 이런 흉터가 엉겨붙는 건데요. 피부가 이렇게 말랑 이게 당겨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 보면 여기 안 밀려요. 피부가 여기 이렇게 여기가 힘줄하고 피부하고 유착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착이 생긴 데는 남해살 같기도 하고 약간 통증이 있기도 하고 이게 관절 운동 다 안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신경 손상, 피부 절개 부위 및 원이부 감각 이상 및 감각 저하가 발생하는데요. 이 손 얘기는 요만큼이 남해살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은 다 되는데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감각 이상이 있어도 다 적응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거 알고. 피부 절개 주위 흉터 및 변색, 등에는 켈로이드 흉터가 남는 분들이 있어요. 봉합을 했는데 봉합한 데가 이렇게 굵게 흉터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가늘게 있어야 되는데 엄청 굵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굵게 켈로이드 체질인 분들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환자 수인이고요.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혈행장애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약간 까맣게 얼룩덜룩하게 막 변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이제 10여 년 동안 족부족관절 및 하퇴 질환 수술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환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아래에도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책임 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방색전증, 골절이 있거나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할 때 그 부위에서 누출된 지방이 주요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생명이 위독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불허이고요. 특히 이제 허벅지 뼈나 아니면 종아리 뼈, 큰 뼈 수술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예측 불허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소인인 것이며 응급질환임을 말씀드립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주로 하지혈전, 혈관 내 피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가 이게 이제 둥둥둥둥 이제 딱 혈관에서 떨어져서 혈관 내로 이제 둥둥둥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나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매우 위험하고 생명이 매우 위험한데 이 또한 예측 불허입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타킹이나 혈전용해제 같은 예방약을 쓰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삭감도 되고 그래요. 그래도 써요. 왜냐하면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도 100%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하고 위중한 상황이고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응급 처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사한테 어떤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과다 혈종, 이제 환자의 출혈성 소인,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아니면 심근경색, 협심증 있는 분들 아스피린 같은 거 이제 혈전 용해제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수술하고 거기서 피가 스물스물 오래 나거든요. 그럼 혈종이 생깁니다. 이런 혈종이 생긴다고 핏줄을 꼽아놓는데 이걸 핏줄을 주구장창 유지할 수가 없어요. 며칠 지나면 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감염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심경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안에 혈종이 많이 고여 있으면.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술 중 쇼크에 의한 심정신 및 뇌손상, 발수술해서는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 수술은 없거든요. 하지만 피 출혈하고 관계없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이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 당뇨, 뇌출혈, 뇌졸중, 협심증 이런 분들은 아주 작은 어떤 스트레스에도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 검사로 이런 고위험 환자분들은 주의를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는데 이 또한
이제 어르신들의 연세 드셔서 생기는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인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100%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술 후 치매 발생. 치매라고 하는데 치매가 아니지 산망이죠. 수술 후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막 이제 가족도 못 알아보고 이제 횡설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전신마취와의 큰 수술을 받으시는 고령의 환자분들께 주로 발생을 하는데, 뭐 발수술이야 뭐큰 수술도 아니고 전신마취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드물게는 이런 게 발생하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은 회복을 하는데 집에 가면 빨리 회복하세요. 집에 자기 본인이 쓰던 물건 쓰던 장소에 있으면 더 빨리 회복하세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빨리 집으로 가시라고 하는 경우가 뭐 환자 보기실로서 환자분을 빨리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생활하셔야 빨리 회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주 드물지만 영구적으로 이런 증상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시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상 등이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술 부위 감염 및 골감염, 골수염. 이미 이제 본 수술 동의서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수술 부위 감염, 필요만 하면, 아니, 경우에 대한 골감염이 다 있으신 분들이죠. 이 수술 동의서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력, 음주력 등이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부위의 감염, 발을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폐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또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그런 경우, 또는 이제 면역저하, 면역억제제를 받고 있거나, 그런 경우, 이런 분들은 수술 부위의 감염이 자차차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일단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이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癒착 방지를 위해서 癒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에, 연부조직 결손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뭐,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예.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정맥 등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안 아물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이제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 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 디뎌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 자전거, 무릎 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그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요.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굴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붓는 데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열고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아스피린 복용 지속 여부는 이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잠시만요. 571정동 서울시 이재진 인쇄관은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스스로 체중부와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 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간,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태 족부 족관절 부위 수술자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설명서가 아니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 수술하실 분들은 이제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측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놉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 차단을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국소신경 차단술 후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 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 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죠. 종아리, 발목, 발 할 경우에는 이 두 곳에 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음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두 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 차단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 마취 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수술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국소 마취 도포제를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이 대퇴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여기 오시면 올라가셔. 예, 세 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대에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대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웅 해서 강하게 조여놔요. 근데 이게 한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이제 되게 뻐근하니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대를 쭉 혈압 재는 걸로 쭉 풀면 이제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 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뭐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마취하고의 진통의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즉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이 진통도 다 없어지면 이제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 이후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술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금골격계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매우.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게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 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근데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차단 마취 주지 사항입니다. 자.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그거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보행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 주입 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증상이 이런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 내 삽과 기관 내 이렇게 삽관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이런 사건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는 했는데요. 안전 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신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이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정제에 이런 기량제, 항독소제가 있어요. 플루닐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좀 회복이 늦다. 그러면 이때도 기관 내 삭간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 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즉, 왜냐면 보통 뭐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이제 주무시거나 그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두 병, 세 병, 네 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이제 허용 용량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잘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더 드리냐? 소주 한 병, 두 병, 세병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 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귀마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무균증 및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 감염, 신경 마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한 8,000명 이상을 이런 신경 차단 정형외과 신경 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 감염이나 신경 마비 합병증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 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뭐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에다 표시해 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자필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아,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에 대한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동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해한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자, 볼까요?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본 동의서를 이제 종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시라고도 하거든요. 그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해한 점에 대하여도 뭐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 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 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 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쬐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위에는 감각 저하나 이상감각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거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이제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암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3, 4기면 전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 증후가 불안정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뭐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 의사, 뭐 저가 되겠네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 뭐 저희 집에 뭐 상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를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이 신청서 아니 동의 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